주류에 많이 쓰고 특히 막걸리에 많이 쓰고 이걸 다 합치면 하면 만 건도 넘을 거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해요.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될 거라고. 그 이제 합성 감미료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제로 칼로리 거죠. 그 성분도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잘.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합성 감미료는 크게 네 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네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네. 먼저 수크랄로스라는 게 있고 아세설폼 칼륨이라고 있고 사카린, 사카린 잘 아시죠? 그다음에 아스파탐.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들은? 이게 이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네. 같은 점은 굉장히 감미가 높다는 점. 네, 높다는 점이에요. 네. 높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이제 각각 그 감미 패턴이 좀 달라요. 그리고 유해성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 요즘 들어서 수크랄로스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수크랄로스가 감미가 가장 높거든요. 설탕보다 감미가 600배나 강합니다. 600배요. 그러니까 설탕 600g이 이제 스크랄로스 1g. 그렇죠. 그렇죠.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네. 다른 합성 감미료들은 보통 설탕보다 한 2, 300배 정도 감미를 나타내요. 근데 스크랄로스는 그런 다른 합성 감미료보다 감미가 한 두세 배나 더 높다는 얘기예요. 제일 저렴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값싸게 단맛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스크랄로스를 많이 쓰는데 또 하나 좋은 점이 우리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맛을 내는 식품이 바로 설탕이거든요. 네, 네. 설탕의 감미를 제일 좋아해요. 아주 묵직하게 단맛을 끌어주는 네. 그 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스크랄로스가 그 맛을 비슷하게 내줘요. 사람이 좋아하는 감미 패턴을 지닌 감미료 같이 싸면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제 많이 사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종양의 원인이라는 건 보고서가 있어요. 암 아닙니까? 네, 암이죠. 네, 발암성 논란에 지금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그 미생물, 장내 네. 미생물 균총을 나쁘게 해요. 그래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네.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세설판 칼륨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세설판 칼륨. 요 감미료는 감미가 좀 산뜻한 느낌이 주면서 뒤쪽에서 좀 쓴맛이 떠요. 쓴맛이.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는 잘 안 써요. 네. 그 대개 수크랄로스나 네. 아니면 다른 그 대체 감미료 있죠? 네. 그런 거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섞어서 써요, 이것도 또? 그렇죠. 대개 섞어서 써요. 이건 단독으로는 잘 안 써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발암성 논란에 빠져있어요. 그걸 유전 독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세포 유전자를 바꿔요. 네. 돌변이 세포를 만들어요. 이게 암세포예요. 암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신경 독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신경 독성. 그래서 이제 아세판 칼륨도 사실 나쁜 합성 감미료라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카린. 사카린은 사실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가공식품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실 가공식품 업계 로비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세계 식품첨가물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사카린은 안전한 물질로 확인이 됐다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무해하다? 예. 네, 무해하다. 원래 이렇게 발암성 논란에 빠져 있었는데 네네. 동물 실험에서만 발암성이 확인됐지 사람에서는 발암성이 있다고 확인할 수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안전한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네. 언론들이 대서특필했고 그래서 요즘 다시 사카린을 또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식품에 못 쓰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 아이들 식품에 쓰도록 또 허가도 돼 있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실제로 사카린 유해성에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미국 공익과학센터라고 CSPI라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네. 미국 공익과학센터인데 거기 홈페이지 가보면 사카린 꼭 피해야 할 첨가물로 아직까지 이게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럼 양심적인 단체, 양심적인 학자들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분들은 사카린 다 먹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사카린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오래전부터 네. 먹어온 감미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쵸. 감미료 중에 아마 제일 많이 먹어온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아스파탐입니다. 네. 이 아스파탐이 이거는 뇌종양이 있는 걸로 그렇게 맨 처음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FDA의 전문가들이 네. 허가하는 걸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는데 정치적인 결정으로 허가를 해줬어요. 그 이제 업체가 로비를 한 거죠. 네. 미국이 로비 천국 아닙니까? 네.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거 허가 낼 때. 그 이제 아스파탐이 대표적으로 그 로비에서 허가된 물질이에요. 한번 허가가 되면 다시 퇴출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이게 아스파탐도 굉장히 부드러운 감미를 주거든요. 그리고 아주 아무 제품이나 잘 어울리고 네. 그래서 주류에 많이 써요. 아, 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예. 주류에 많이 쓰고, 특히 막걸리에 많이 들어요.
막걸리 보면 거의 대부분 아스파르틴이 들어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는 이게 이거 막걸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되게 보면 자랑할 수 있는 술인데 정말 이 막걸리를 세계화 시키려면은 이 아스파르틴을 빼고 정말 만들 수 있는 아스파르틴을 안 쓴다고 해서 감미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연구만 하면은 아스파르틴 없이도 안전하게 단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걸 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그런 해로운 물질 없이 막걸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잘 찾아보면 아스파르탐 쓰지 않은 그런 막걸리도 있으니까 그런 걸 골라 드시면 되고요. 이 아스파르탐은 지금도 계속 유해성 보고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까지 아마 아스파르탐에 대한 유해성 보고를 다 합치면 하면 만 건도 넘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나쁜 물질인데 그럼 네 가지 감미료 이런 것들이 요즘에 칼로리가 없다는 그거 하나만 강조하면서 다이어트 감미료라고 소개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인과관계가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럼 이게 네 가지가 어쨌거나 같은 단맛을 내는 거잖아요. 단맛의 패턴은 다를지라도 예. 이게 용도별로 좀 차이가 있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생각에는 뭐 막걸리에 아스파르탐 안 넣고 뭐 스쿠랄로스 넣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 막걸리의 그 쌉싸름하면서 상큼하면서 쌉싸름 맛 요것하고 잘 어울리는 게 아스파르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다 넣어보고 이제 맛을 그렇죠. 비교를 하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맛을 고르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또 아세솔팜 칼륨 같은 거는 맛이 이제 그런 깔끔하면서도 뒷부분에 쓴맛이 쓰지만 또 이것도 이제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여관에서 변하지 않아요. 감미를 뜨겁게 고온으로 가열한다든가 아니면 pH가 굉장히 높은 아주 산도가 강한 그런 식품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단미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세솔팜 칼륨을 쓰면 아세솔팜 칼륨이 여관에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아세솔팜 칼륨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뭐 따라서 좀 달라요 용도가. 열을 가하면 단맛을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스파르탐입니다. 아스파르탐 뜨겁게 가열하면 단맛이 뚝 떨어져요. 그 약간 막걸리를 뜨겁게 막걸리 뜨겁게 가열하는 별로 없죠. 단맛이 날아가요. 뜨겁게 가열하면 아마 감미가 훨씬 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 뭐 데워먹는 음식 아스파르탐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럼 주로 안 쓰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변질되니까. 뭐 단맛이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고 훨씬 약해지는 거예요. 아, 약간 특성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